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백일 1번문 오늘이 12회차네요 불교의 본질 가운데 참선과 수행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음, 잠깐 이제 개송 하나 짚어보고 들어가는데요 음, 원효스님 또 현수스님이 한기신론 소에 있는 이야기예요 작장들 하시고 무명이 영진하야 일심원 갱무기동 고론득 견심성인이 심적상주하야 갱무, 견심 갱무 수진명구경각이니라나 무명미 <목소리> 깨달음이 무엇이냐? 깨달음 무명이 영진하여귀일심원하여 무명업상이 영원히 다해서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어나는 움직임이 없는 거로 마음의 성품을 본다는 것이니, 마음이 항상 머물러서 다시 나갈 아 바가 없을 때, 그것을 구경각이라 한다, 깨달음이라 한다. 여러분들은 뭐 음, 깨달음이다라고 하면은 어디가서 깨달음을 한참... 찾아야 되는 줄 알고 있고, 그지 않아요? 절에 가서 여러분들, 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을 내가 가져온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수행정진하고 오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뭐요? 음, 내 마음에서 보고 듣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을 때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신랑을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게 깨달음이고, 자식한테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게 깨달음이에요.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서부터 번뇌가 형성이 되지요. 또잘 되면 잘 됐다고 좋아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더잘 되는 부분을 바라다 보면 그때부터 또 고통이 시작이 돼. 그러니까 고통과 번뇌를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들고,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는 것도 내가 느끼는 거지 누가 해 주는 게 아니다. 신랑을 보고 기뻐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요 신랑을 내 마음대로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싫어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걱정도 내가 바라는 대로 자식이 되면 좋아하는 거고 안 되면 속상해 하는 거고. 근데 내 마음대로 되고 안 되고 하는 마음을 아예 없애 버리면 좋아할 것도 속상해할 것도 없어요. 요 이치를 아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쉽지요? 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중도 어, 중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어요. 그래서 교종은 그 당시에 대표적인 교종이 천태종이라고 했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화엄종이라고 했고 또 법상종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천태종에서는 그러면 교종, 천태종에서 중도는 어, 교상 판석의에서 어떻게 나뉘한다 했냐면 오시 팔교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오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화엄경을 설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걸 풀어헤쳐서 아함경을 설하고 방등경을 설하고 반야경을 설하고 법화열반을 설했다. 그래서 바로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 그래서 화엄시까지는총 6시교, 어, 법화열반을 하나로 묶으면 5시교, 그래서 5시교다라고 했고 8교는 바로 교화의 방법에 따라서 나누는 화이사교와 설법의 내용에 따라서 나누는 화법사교가 있는데 화이사교는 돈교, 점교, 비밀교, 부정교라고 했고 또 화법사교는 장교, 통교, 별교, 원교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화음종에서는 어떻게 나누냐? 오식교다라고 했어요. 오식교, 오식교로 나는데 소승교, 또 대승 식교, 대승 종교, 돈교, 원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법상종에서는 삼식교로 나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직 배우지를 않았어요 근데 천태종이나 화음종에서 얘기하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원교예요 원교를 최고로 놨어요 천태종에서도 바로 원교를 최고로 놨고 화음종에서도 원교를 최고로 놨어요 그래서 제일 끝으로는 안와 그러면 법상종에 아직 들어가기 전에 원교라고 하는 건 뭐냐? 원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박상명으로 들어가요. 원교는 원만한 원자잖아요. 주로 원자여요. 원만한 부족함이 없는 주로 원만한 바꿔서 얘기하면 이원상이 있지요. 이원상에 있지. 이원상에 이치. 있지를 세계 최초로 가르침을 남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중국의 중국사. 우리나라의 경허스님 이론상의 이치가 어떻게 보면 유교도교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간혹 많이 하는데 간단해요. 자, 이 동그라미가 이론상이에요. 이걸 유교도교에서는 무극이라고 그래. 극이 없어. 무극이 한번 춤을 탁 치면은 양극으로 갈라져요. 이게 바로 뭐예요? 태극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양극이 돼서 이게 양음이 돼요. 그럼 이게 전체로 보면 하나인데 중간에 파동을 치니까 이렇게 나뉘어져.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보면 음기가 뻗으면 예를 들면 겨울에 달이 오래 뜨면 밤에 달이 오래 뜨면 해는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져요. 여름에는 달이 조금 뜨면 해가 길어져요 짧아져요? 길어진다 그 위치야 그래서 음이 해, 달이 많이 뜨면 해는 짧아지고 달이 조금 뜨면 해는 길어지고 그래서 여자가 기가 세면 남자가 뭐예요? 백수가 되고 <laughs> 여자가 얌전한면 뭐예요 남자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도 돈잘 벌고 남자도 돈잘 벌면 여러분들 할지 모르지만 남녀가 부부가 돈을 잘 벌면 무슨 문제가 생겨? 자식이 가출을 해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아버지가 열심히 살면 아내가 나태하고 아내가 열심히 살면 신랑이 나태하고 부모가 열심히 살면 새끼가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가 엉망진창으로 사면 새끼가 정신 차려서 일찍 자기가 돈 벌어서 학교 다 전체로 보면 하나. 그래서 이득도 손해도 없어요. 이게 원의 위치야. 여러분들 알아듣기 쉬우라고 내가 이거 끌어다 썼어. 응? 유교, 도교 거 끌어다 썼어. 이게 원의 위치야. 일원상의 있치야 그래서 부부가 사랑이 많아지면 돈벌로 안 나가니까 돈이 적어지. 돈못 번다고 바가지를 그어서 돈 벌러 나가니까 사랑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전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아우성 치고 살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게 늘어나면 이게 줄고 이게 늘어나면 이게 주니까 늘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없어요 인천 앞바다를 흙으로 메워도 우리나라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어 땅은 늘어나는데 물이 줄어요. 그 땅들 담메 꾸면 지구가 커지나? 아니잖아요. 부부가 밤새도록 고스톱을 쳤는데 집에서는 딴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가정으로 보면 딴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본전이요. <laughs> 좀 넓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좀 넓게 보면 마찬가지. 지구로 봐도 마찬가지고 우주로 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득도 손해도 없는 것이 이치요 이것이 바로 이런 상이지. 이런 상이지. 이게 바로 뭐예요? 원교야. 원교 학문으로 따지려 그러면 머리가 복잡복짝하고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는데 여러분 원교 공부 끝났어. 이득도 손해도 없죠? 그러나 뭐예요? 말은 있어요, 없어요. 딴 사람이 있으니까 이득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손해 보는 사람도 있어. 말은 이득도 있고 손해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본전이요. 그 본전을 갖다 뭐라 그래요? 불교용어로 공이라고 그래. 딴 사람, 잃은 사람, 잃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걸 막아야 돼.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득 손해 따져보지만 알고 보니까 본전이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쌍차라고 그래. 쌍차. 두 가지 얘기를 막았어. 일부러 막은 게 아니라, 뭐로 막았어? 공으로 막았어. 그래서 이게 공 때문에 막혀진 거야. 이득손에 있다라고 따지지만, 부부가, 난 땄어. 좋았어. 난 이렇어. 속상해. 옆에서 보는 사람이, 아이고, 그래봤자, 집안돈이지. 본전이지. 하고서는 따따 이렇다를 일축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따따 이렇다를 없애는 걸 쌍차. 따따 이렇다를 막았어. 그걸 막아놓으니까 뭐가 살아났어? 본전이지 하는 게 살아났어. 이게 쌍조야. 무슨 얘기인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쌍조가 되려면 쌍차가 돼야 돼. 땄다 이렇다가 없어야 본전이 돼. 결국은 본전이라는 건 뭐예요? 딴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이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쌍조가 되면 쌍차가 되고 쌍차가 되면 쌍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결국 뭐예요? 우리는 이론상의 본전이라는 이야기예요 본전 요게 바로 뭐예요? 원교 요게 다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중도 아주 간단해 근데 학문적으로 해보면 엄청 머리 아파 이제 학문적으로 들어가 보자고 이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고 지자대사의 말씀이야 천태종 관음현이에 있어요 원교자는 차현중도니 차허이변이라 원교란 이 중도를 나타내니 양변을 막느니라. 따다 이렇다 이리다 순에다가 뭐예요? 없어져요. 본전이라는 것 때문에 응. 중도의 내용은 양변을 다 막는 것이라고 해있는데 지자대사의 자세한 설명을 보면 요건 천태 마하지관의 대정장에 있는 거예요. 심기명정의 쌍차이변하고 정입중도의 쌍조이젠이라라고 했어요. 마음이 이미 맑고 깨끗해지면 양변을 담았고 무슨 얘기냐 이득이다 손해다 좋다 나쁘다 이런 자체가 본전이다 라는 이치를 알게 되면 다 없어지고 이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미 맑고 깨끗해지면 공해지면 바로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자체가 결국 뭐다 없어진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 나는 행복해 이러지 않아요 나는 행복해 그럼 그 행복이 영원히 가나요 봐봐, 두 부부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해서 월세방에서 시작을 해. 열심히 살아. 미안하잖아, 남편이 아내한테. 미안하니까 열심히 자라니까 아내는 어떻게 돼? 세상에 어디 가도 우리 남편 같은 신랑이 없어. 그러니까 또부창부수로 열심히 따라.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행복하고 우리가 돈좀 모아서 전세방 얻으면 되지 해가지고 전세방을 얻었어 얼마나 희열했 차. 그러면서 얘기하나 나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늘려서 조금 더 늘려서 해서 집을 하나 샀어 하, 뭐 신나지요 우리 더 열심히 살자 해가지고 약조를 해예 해가지고 사는데 집을 사놓으니까 이제 걱정이 좀 줄어들지요 집 사는 걱정이 이젠 뭐가 생겨 마음에 어, 여가가 생겨 그래서 취미 활동도 하고 싶고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러다 같이 갑시다라고 하는데 아유 또 여자도 보여요 자기 취미 활동도 하고 동창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삐그러지고 이래 그러다 보니까 각자 다니다가 보니까 남편이 아내가 안 쫓아다니니까 골프장에 카도와가씨가 있고 노래방에 카도와가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좀 여유가 생기니까, 여유가 생기는 만큼 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래. 자, 돈이 없을 땐 사랑이 싹 터가지고 막 이로 형용할수 없이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돈좀 생기니까, 돈 걱정이 없으니까, 그만큼 엉뚱한 짓거리 하고 다녀. 그러나 나중에 다들 통나. 그럼 뭐라 그래?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낫지 돈 벌어가지고 편할 줄 알았니 누가 이렇게 될줄 알았어 다 도로함이 타불이야 하고 난리를 쳐 그러니까 결국 뭐야 다? 본전으로 돌아갔어 지금은 돈이 있어서 행복하지만 정적으로는 불행해졌고 옛날엔 돈이 없어서 불행했지만 정적으로 뭐요? 행복했어 그럼 어느 게 이득이야? 어느 게 손해야? 여러분들은 어느 삶을 택하겠어? 물론 그때도 좋고 지금도 좋지만 뭐, 해가 항상 떠 있고, 달이 항상 떠 있어. 돌고 도는 거지. 결국 우리 인생 물레방아 인상이거든. 추나추동이 바뀌고, 성주계공이 바뀌고, 그렇지 않아요? 계속 돌고 돌아. 무언가는 선택을 해야 돼. 그러나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다 공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야. 마음이 다 부질없는 거야. 여러분들 젊어서는 뭐 부부간에 문제 있으면 싸우고 뭐 누구한테 전화 받아도 뭐 전화 추적하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데 한 80만 먹어 봐. <laughs> 90 먹어 봐. 요 90. 남편은 밖에서 산에서 자고 하는 집에서 자도 안 싸워. <laughs> 다 내려놓기 때문에. 바로 다 내려놓게 되면 뭐에 다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작다, 없다, 없다, 크다, 작다가 남아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 얘기야. 그래서 마음이 이미 맑고 깨끗해지면 양변을 담았고 바로 중도에 들어가면, 중도에 공의 위치로 들어가면 뭐예요? 좋다, 나쁘다를 다 비친다. 거기에 얽매이지를 않는다. 자, 젊은 사람들은 애기 키울 때는 이렇게 하면 버릇이 없어.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돼. 걸음걸이는 이렇게 해야 돼. 말은 왜 그렇게 하냐? 어쩌냐? 일일이 다 따져요. 근데 할머니가 키우면 어떻게 돼? 야, 야, 크면 다 한다. 내 위로 돌라 건강만 하면 되지. 그러면 냉정히 보면 며느리는 뭐예요? 도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소승적으로 가르치는 게. 할머니는 세상 살아보니까 도통을 했어? 안 했어? 했으니까 야야 다 크면 괜찮다. 아이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이 너도 나이 먹어 봐라. 이러다 보니까 의견 대립이 되죠. 근데 그나마도 다 뭐예요? 공으로 돌아가. 다 그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바르게 중도로 들어가면 옳다 그러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게 다 없다 보면 결국 옳은 것도 옳다고 인정하고 틀린 것도 틀리다고 인정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법화사상. 이게 중도에 도예요 이게 원교의 위치예요. 자, 그러니까 전부 일어나는 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좋다, 나쁘다가 따로 일어나요. 한 곳에서 일어나요. 한 곳에서 일어나요. 공장이 몇 개예요? 한 개. 여러분들, 8만 4천 번뇌를 하나, 8만 3천 법문을 배워서, 진리를 배워서 터득하나,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요? 하나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깨달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얻을 것도 없고, 없앨 것도 없어요. 한 마음에서 다 일어나. 요걸 갖다가 우리는 중도다 또는 불이 법문이다, 둘이 아니다 는얘기 그래서 양변을 다 막는다, 쌍차 이변이라고 쌍차 이변. 양변을 막는다는 건 막을라고 해서 막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의 이치를 터득하면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다 공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 막지 않으려고 그래도 막아져. 야, 다 소용이 있냐? 그냥 건강만 하면 되지. 아니요, 어머니. 건강도요. 바르게 해서 건강해야죠. 따지면 이건 뭐예요? 이득과 손해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크고 작음을 따지고 행복과 불행을 따져. 근데 나중에 본모에 다다 거기서 고기 거기요 그게 줌도에 있지요. 그래서 상대 모순을 다 버리는 거. 이게 쌍차이변이에요. 물, 불, 선악 오름그름 있음없음 괴로움 즐거움 너와 나 이런 걸다 버리는 게 중도 있지. 여러분들 흔히들 뭐 주는 건 주는 거고 받는 건 받는 거지요. 그런데 좀 지나봐 주어봐 열심히 열심히 주어봐 마음도 주고 돈도 주고 열심히 주변한테 주어봐 그럼 주변에서 받아야못 받아요? 받게 돼요. 또 열심히 받아봐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 그럼 주는 게 받는 거고 받는 게 주는 게요. 그러니까 주고받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말은 주고받는다 하지만 결국은 뭐에 다 본전이야. 그걸 언제 제일 많이 알아? 여러분들 남들 결혼식당 찾아다닐 때 자기 자식한테 얼마 씩주했나 그거 명단 보고 금액 보고 찾아다니면서 그만큼 주대. 나 본전이야. 10만원 낸 사람한테는 10만원 보내고, 5만원 낸 사람한테는 5만원 보내고. 본전치기요, 다. 그러니까 이득도 손해도? 없어요. 신랑이 화가 나와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냥 지이 난리를 치고 욕을 하고 막 그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나가지고 열받잖아. 그지 않아요? 하루 이틀 지나봐. 신랑이 평소보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미안하니까 약도 사다 주고, 뭐 선물도 하나 사다 주고 그래. 또 갚어? 그러니까 사는 게. 본전이요. 이들은 서로 상극이야. 선악 유무 이 그러지 않아요? 옳고 그뭐 이런 건 상극이지만 결국 이런 것을 없앴을 때 우리는 바로 이런 상 이치, 평화의 위치를 차지한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중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이법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모순 상극의 차별 세계를 버리는 거 올다그르다를 버리는 것, 선악을 버리는 것, 이 이치를 다 버리는 걸 우리는 쌍조 이재라고 해. 쌍조 이제두 가지를 버려서 결국은 두 가지가 다 환해지는 것. 어떤 걸로 공으로, 이원상의 이치로. 선과악이 통하고 오른과 그릇됨이 통하고 모든 상극적인 것이 서로 통하는 그것을 불이 법문이라고 한다. 선과악이 둘이 아니고 오른과 그릇됨이 둘이 아니고 괴로움과 즐거움이 둘이 아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부 사람들은 왜 분명히 옳고 그름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옳고 그름이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있는 거야?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다 옳다라고 해요? 그럼 오른 거야. 부부 싸움을 할때 오른 게 똑같은 관점에서 오른 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부부 싸움을 해야 안, 안 해요. 내가 볼땐 내가 오른데 아내가 볼땐 아내가 오라.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 동일점으로 생각한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옳고 그름이 없어요. 뭐예요? 평안함이 찾아와요. 이게 불이법문이고 중도의 도구, 원교의 이치예요. 자, 그러면 바로 화엄정과 천태종에서 주장했던 원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결국 우리 불교의 중도를 나타내고 이런 상의 이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4차원 세계는, 4차원 세계는, 우리는 흔히들 뭐, 아이고, 저 사람 4차원이야.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경제가 있는 사람은 4차원이라고 그래. 그것도 뭐, 좋은 쪽으로 4차원이라고 얘기를 안 해. 아이고, 저 사람 4차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놓고 보면, 4차원이 맞는 게요? 정식 차원이 맞는 게요? 4차원의 세계에서 본 뭐에 나는? 머저리인 거에요, 머저리. <laughs> 머저리. 4차원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머저리들이 볼땐 4차원의 세계가 뭐에요? 이상한 세계로 보잖아. 그럼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룹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 옳고 그러니까 그룹이 없어야 돼. 그럼 4차원의 세계는 어떤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하느냐? 저도 뭐 과학적으로 보면 뭐 이런 걸잘 몰라요. 그런데 분류학적으로 보면 4차원의 세계를 성철스님은 어떻게 봤냐? 시간과 공간이 구별되지 않는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 그래요. 지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이 시간과 공간마저도 구분하지 않는 세계, 구분되지 않는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 고 그래. 그러면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래 4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 이론을 주장한 아인슈타인에서부터 비롯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민코프스키라고 하는 수학자가 4차원 세계의 공식을 인정을 해 가지고 완성을 해서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 그래서 그가 수학적으로 증명한 강연회에서 앞으로 시간과 공간은 그림자 속에 숨어 버리고 시간과 공간이 융합하는 세계가 온다. 그 세계가 바로 4차원의 세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융합이 된다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 뭐요 차별이 없는 세계가 융합이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모르겠어. 그 세계가 무슨 세계인지, 아직 제가 머저리 세계에 있어서 4차원의 세계는 뭔지를 몰라.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서로 대립되어서 통하지는 않지만, 4차원의 세계가 되면 시간과 공간이 융합하고 현상계의 차별모순이 전부 사라지게 된다고 라 했어요. 이와 같이 현대 물리학에서 시간과 공간이 양변 융합하는 세계를 4차원 세계라고 그러는데, 이와 비슷하게 양변이 융합하는 불교의 원리를 바로 뭐라고 그래요? 중도라고 한다. 그러면 부처님은 이미 2600년 전에 뭐예요?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불교학적으로 논리를 입증시켜 놓은 거예요. 자, 왜 이게 맞느냐? 여러분들 10년 전에 부부싸움 해가지고 내가 그만 둬야지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 하는 적이 혹시 있었다면 10년이 지난 지금 그것 때문에 다시 싸워요. 못 살겠다고 보따리를 싸요 그럼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됐어요? 10년 전 일이지만 다 잃어버리고 초월이 됐죠. 공으로 돌아갔어. 그안 잊어먹었으면 지금도 맨날 채일 텐데 잊어먹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바로 시간과 공간이 구분되지 않고 다 공으로 돌아갔을 때 이거를 4차원의 세계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바꿔서 놓고 얘기하면 우리 불교에 뭐요? 중도에 도달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물이 물이 아니고, 불이 불이 아니고, 또 물과 불이 서로 융합이 돼서, 물이 불이고, 불이 곧 물이 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걸림이 없는 무의 세계라고 한다. 라고 해 있어요. 자, 바꿔서 놓고 얘기하면, 옛날 큰 선지식들은 그래요. 하늘에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연못 속에서 새들이 날아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면 중생이야. 그걸 이해를 하면 부처야. 자, 중생들은 원칙을 정해놓고 움직여요. 원칙.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그래서 자기 원칙과 대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싸움을 하고 난리가 쳐. 심지어 부부 간에도, 자식 간에도. 넌 자식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넌 남편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넌 아내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 원칙을 정해놓고 따져요. 그런데, 부처는 뭐의 원칙이? 없어요. 울타리가? 없어요. 바꿔서 놓고 보면, 새가 언제서부터 새예요? 물고기는 언제서부터 물고기예요? 우리가 물고기를 물고기라고 해서 물고기지. 그걸 애초에 새라고 했으면은. 그럼 물고기에다 애초에 새라고 하고 새에다 애초에 물고기라고 했으면. 그러면 이해가요? 또 바꿔서 연못 속저물 속을 허공 속이라고 허공이라고 이름짓고 허공을 물이라고 우리가 이름졌으면 이해가요? 이게 바로 대승의 세계예요. 물과 불이 없어요. 새와 물고기가 없어요. 있고 없으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세계. 원칙이 없어. 남편 퇴근, 너몇 시까지 해야 돼? 원칙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 안에 들어오면 좋아하고 그 시간 밖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눈이 올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칙을 만들지 않는 게야. 몇 시에 들어와를 만들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아이고, 몇 시에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없애. 그럼 늦게 들어오든 일찍 들어오든 좋아하고 나빠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 그러한 울타리가 없는 세계, 그 세계가 대승의 세계, 그 세계가 중도의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원교의 세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싸우고 속상하고 해 기뻐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봐. 자식들이 잘 살고 훌륭하게 살고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훌륭하게 바라는 그 가치 기준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는 뭐예요? 설정을 이미 해 놔서 그래요. 그 가치 기준을 설정을 안해 놓으면 뭐예요? 속상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좋아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걸 정해 놓으니까 올라가야 된다, 내려가면 안 된다, 기준점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면 좋아하고 내려가면 속상이야. 올라가면 올라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라간 상태에서 보여 요 다시 또 그거는 한 단계 갔으니까 그 다음부터 뭘 걱정해? 그 자리에서 또 떨어지면 안 되고 또 올라가기를 바래. 그러면 죽는 그 순간까지 걱정매심 없이 살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죽고 나면 그런 걱정해요? 안 해요? 그래서 죽고 난 사람을 열반했다고 그래. 그래서 살아서 그 죽은 사람처럼 마음을 쓰면 그 사람을 갖다 우리는 뭐예요? 해탈자, 열반자, 부처라고 하는 게 결론 간단하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둥바둥 거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어지었어요. 아둥바둥 안 한다라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봄이 오라고 새가 빠지게 기도를 한다고 봄이 일찍 오고 기도를 안 한다고 봄이 늦게 오었어요? 자식을 아무리 훌륭하게 키우려고 해도 어떤 뒷바라지는 할수 있어도 훌륭하게 되고 안 되고는 첫째는 누가 움직여야 돼요? 물론 부모의 역량도 있어야 되겠지만 자신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움직여야지 부모가 쇠 빠지게 그냥 1년 365일 절에 가서 108배 한다고 자식이 잘 되겠느냐는 그거 하나도 안 해도 자식이 노력하면 뭐예요? 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잘되고 안 되고의 어떤 이치를 다 벗어버리면 뭐예요? 좋아하고 나빠함도 없게 돼요. 그걸 갖다 우리는 열반이라라고 해요. 화음종에서는 그럼 중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화음적의 대표적인 중도 본문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어요. 불교가 부처님 경전이 옛날에는 부처님 경전이다라고 하면 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고 다 쓰신 말씀이고, 너다 이래가지고 부처님 경전이다라면 깜빡했어. 그냥 경전대로. 근데 세월이 변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입증이 되고 학술적으로 분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처님 경전이 부처님이 직접 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전부 부처님 경전이라 우리라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부처님이 경전은 뭐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부처님 경전이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누가 만들었어요? 후세의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해는지안 했는지 입증되는 건 뭐요? 우리가 점점 파고 들어가면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암 사상이 진짜다라고 해서 찾아갔데아암 사상보다 먼저 했던 게수단이 파타 경전이 수단이 파타가 진짜다라고 했는데 수단이 파타 경전보다 앞서 있는 게 뭐요? 예 율장에 있더라. 그럼 율장에서 찾아보니까 부처님 말씀은 오로지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뭐요? 예 오로지 사성제 팔 정도 12년 법이다. 그 외에는 부처님 법이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동남아 불교에서는 불교와 뭡니까라고 하면 사성제 팔 정도 12년 법이라고 딱 얘기해. 연기법이라고 얘기해. 우리는 불교가 뭡니까? 라고 하면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 부처님 진리는 뭐예요? 사성제 8정도 12년법 이외에는 뭐예요? 없어요. 다 후세에 누가 만들었어? 승려들이 만들었어요. 꾸며서. 그러면 부처님 열반하시고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아함경인데, 아함경이 언제 만들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4,500년 뒤. 4,500년 뒤에 만들었어요. 부처님이 BC 466년에 돌아가셨는데 부처님 경전이라 해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어진 경전이 1세기 때 만들어졌어. 1세기 때. 그러면 464, 486년에 돌아가서 1세기 만들어졌으면 500년 뒤지요. 자,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천태종의 교상판석이 언제했어요 700년 도에, 700년대, 700년대. 그러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뒤에 경전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700년대 에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약 천한 300년 뒤에 지나서 부처님 경전이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전부 승들에 대해서 만들어졌어. 그럼 그거를 부처님 경전이라고 부처님 하신 거라고 입장할 만한 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부처님 경전 하나도 없어버려. 없어. 잃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불법을 공부 안한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은 아 이게 뭐 지장경이래, 그러면 뭐 지장보살이 했대, 뭐 관음경이래, 관세음보살이 했대, 아 부처님이 했대 해가지고 그것만 무조건 밀어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믿으니까 뭐 예수님들이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지장전문도량 해가지고 고치잖아. 재를 많이 지내고 천도제를 많이 온 복이 온다고 고쳐. 약사기도를 많이 하면 소원 성취한다. 고쳐 형을. 그래도 고친 줄 알고 고친 줄 알아, 여러분들. 부처님 경이래니까 그냥 이러고 있어. 그런데 공부를 안 사람 같으면 어,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짓말이네. 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만들었네. 아,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벌어들이려고 이건 꾸몄네. 알아. 그런데 일반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무작건입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철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소승경전이 됐든 대승경전이 됐든 이제는. 불자들이 영리해지고 지혜로워져서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아는데 그럼 부처님 경전에 대해서 하나도 믿을 것이 없으니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부처님의 근거에 서 찾아보니까 뭐가 진짜요? 사성제 8정도 12년법은 진짜더라. 어느 경전에도 소승이든 대승경전에든안 나온 게 없더라. 수타님 바타경전이든 율장이든 안경이든 결국 나중에 가서 뭐 아, 안바냐... 어? 아암반야 법화열반 어디든지 아암방등반야 법화열반 안 나오는 데가 없더라 그럼 사성제 12년법이 진짜인데 그래서 뭐로 결론을 내요? 부처님 가르침은 중도에 대한 도에 대해서 얘기한 건 진짜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뭐예요? 가짜다 라고 결론을 지었어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도 얘기한 게 화음경의 핵심 의의 상대사가 중국에 가서 9년 동안 지어마상 문화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고서는 돌아와 가지고 화엄일승 법계도를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만들고서는 돌아왔는데 결국 그 화엄일승 법계도의 총2 0 0자가 법으로 시작해 가지고 그지 않아요? 어. 법으로 시작해. 그래서 결국은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돌고 나면, 불로 끝나. 불로. 그럼 불법성 삼보 가운데 법이야. 법만 잘터득한면 뭐예요?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시작이 뭐예요? 법성 원흉부 이상이야. 법성. 우리의 법성은, 본성은 뭐예요? 둘이 아니다. 이치를 알면 결국 뭐예요? 뺑바퀴를 다 돌고 돌아도 알고 보니까 출발한 곳. 법자 출발한 곳. 거기 와서 불자가 떨어져. 그래서 구래부동. 명이 불하고 끝나. 무슨 얘기요? 바로 우리의 법성이 둘이 아닌 줄 알면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구레부동 매입을 부처가 된다는 얘기.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법성이 둘이 아닌 이치를 알면 한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면 이한 마음이 뭐예요? 중도의 도란 말이에요. 중도의 도라고 하는 이치를 알면 우리는 뭐예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된다. 근데 여러분들 깨달음 얻기 위해서 어디 다녀전 세계 다 돌아다니대? 인도도 가고, 부처님 태어난 곳도 가고, 뭐, 어? 열반하신 데도 가고, 뭐, 밤새도록 어디 높은 산에 가서 빌기도 하고, 절 찾아다니고,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기서 뭐, 백팔배도 하고.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공안이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부처 된다라고 했어? 그거요. 그러니까 뭐요, 일부러? 그 여행 다니면 그 뭐라 그래 안내하는 사람이 응, 가이드 응. 그 가이드를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천지 다 구경시키고 장사 집에도 들리고 어쩌고 저쩌고 다시 여러분들 인천공항에 오지 이건 뭐예요 다돈 쓰고 오지 결국 제자리로 오잖아 그거요 깨친다 어쩐다 빌고 뭐 백날 해봤자 다 소용없어 결국 뭐예요 내 자리에 와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 깨치면 그냥 부처 되는 거예요 가기도 전에 이게 바로 맨 끝에 궁자실체 중도상 구례부동명일 바로 뭐예요 바로 중도의 자리에 앉으니까 바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부처가 되더라 그럼 중도의 자리를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하는 이치를 알기만 하면 중도에 돼 그래서 바로 화엄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도 중도의둬 중도. 그 중도가 바로 뭐예요? 원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원교를. 그래서 화엄정이든 천태정이든 중도 사상을 얘기했는데 4차원의 세계까지도 결국 중도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걸 부처님은 이미 2600년 전에 다 설했고 이것을 지금 성철 스님께서 입증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들어서 제가 해설해서 다시 입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의 이치도 결국 중도의 있치만 알면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중도법이 아니면 그건 부처님 법이 아니다. 그래서 화엄종에서도 결국은 법성이 둘이 아닌 이치를 아니까 결국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부처가 됐다라고 하는 걸 이미 화엄경에서도 밝혔고 그것을 공부한 의상대사가 이미 밝혀서 화엄일승법계도 의상조사법성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 할라 그러면 끝나고 할라 그러면 끝나고 사장들 하시고 여보살지진하야만족. 공편 흘렴 상응 각심 초기하야 심무초상 하면 원리 미세념 그러 듣견심성심조 상주 명구경각이니라 무호 그럼 여기서는 대승기신론에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그럼 뭘 갖다가 그런 깨달음이라고 했느냐 처음 개송은 여러분들 어, 기신론 소에 원효 현수님 소에 있는 거 이건 대승기신론에 있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에서 뭘 깨달음이라고 했냐 보살 지가 다하고 방편이 원만구족해서 일념의 상에서 망심이 처음 일어나는 것을 깨쳐서 마음에 처음 모양이 없으면 자, 본래 마음에서 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는 생각. 이 자체를 없애서 미세, 요즘 미세 먼지 난리돼? 미세 망령까지도 전부 벗어내면 이것을 일러서 바로 깨달음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좋다, 나쁘다는 생각 자체를 뭐에 다 없애버리면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빌고 쫓아다니고 이래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걱정거심이 하나도 없으면 뭐요 나는 깨달은 자가 되고 부처가 되는 게야. 부처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성철스님 1일5 문제 12회차 서일봉 교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다리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 i 불교교육대학에서 알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의제 불교학계로 성철스님 백일 법문등를 비롯한 발흥불법, 발흥진리 서길봉스님의 SID 불교교육대학